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나와야 됩니다. 들어서 뜨게 되기 때문에. 네, 저는 지금 뷰티비 스튜디오 가고 있고요. 좀 이따 촬영 때 뵙겠습니다. 플러스 신유가 되고 싶은 22살 의진입니다. 저는 눈하고 코하고 윤곽 3종, 광대, 사각턱, 그 다음에 턱끝 이렇게 수술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도 얼굴이 작긴 한데 왜 수술을 결심한 건지. 광대가 원래 콤플렉스였고, 광대가 CT상으로 봤었을 때 안에 내측이 너무 넓어서 이거를 좀 밀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고, CT를 봤었을 때 제 아랫니보다 턱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전진을 하는데. 그럼 윤곽은 CT 보고서부터 고민이 생긴 거냐 어떻게? 네, 이 정도까지 크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이번에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팩폭을 날려주셔가지고, 원장님이 절대적인 얼굴 크기가 작은 건 맞지만 본인의 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에 비한 얼굴의 크기가 비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,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다 작다고 얘기해주는데 내가 컸다고 생각한 건 내 몸을 내가 맨날 보니까 같이 보니까 더 비대해 보였구나. 아까 그 몸 작은 거 잠깐 얘기 나왔는데, 네, 그럼 원래 체질적으로도 좀 마르고 작으니까요? 네, 저희 모든 가족이 다 마르고,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찌고, 집에 야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찌고. 저 콜라 하루에 3리터씩 먹거든요. 진짜요? 네. 하루에요? 네, 하루에 3리터씩 먹는데 안 쪄요. 눈부터 얘기해봐. 눈은 왜요? 남들이 봐도 너무 졸려 보이고, 저도 봐도 졸려 보이고, 제가 눈을 뜰 때 눈썹을 들어서 뜨게 돼요. 이렇게 보면 눈썹을 들어서 뜨게 되기 때문에 눈은 수술해야겠다 생각을 했고, 보통 눈매 교정을 할 때 같이 앞트임을 추천하는 태세니까 저도 같이 앞트임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. 놀랄 때 표정할 수 있어요? 헬로!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. 진짜 지금 저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. 너 눈이 왜 이렇게 컸니? 그러니까 이 안검하수 굉장히 심한 상태고. 사실 이것 때문에 약간 시력 저하도 있어요. 나이가 22살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. 신유처럼 살아야지. 네. 플러스 신유가 되고 싶은 코가 또 고민이라 했거든요.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었던 건 이 넓이가 너무 넓대 대한 거. 콧대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올려서 콧볼도 정리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매부리가 조금 있어서 이쪽 실리콘 넣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. 실제로의 원하는 이 전체적인 느낌이 있어요? 중성적인, 요즘에 딱 봤을 때 아이돌적인 이미지. 전 약간 신유, 도훈이 약간 이런 상을 좋아해서, 약간 이쁘장하게 생긴 상을 좋아해서.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. 비슷하게, 네, 좀 비슷하게 해요. 섀도우도 좀 많이 하고, 블러셔도 좀 많이 하고. 어쨌든 수술 전 마지막 스케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의 성형 전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고요. 수술날 그때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뵐게요. 오늘 수술 당일 날이고 저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. 생각보다 저는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긴장된다는 것도 없고. 수술을 하고 나면 약을 못하기 때문에 약국이 안 보여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네. 그래, 앉아볼까? 네. 지금보다는 좁아져야 되고, 또 하나는 측면 모습을 보면 요거는 나는 못 보고 남만 보는 사진이거든? 네. 이 각도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이게 아주 살짝 나와야 돼. 아, 조금만. 아, 약간 좀 플랫하고 빵빵한 느낌이거든? 네. 그러니까 네가 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더 커 보이고, 체격에 비해서 자꾸 커 보이니까 자꾸 가리게 되는 겁니다. 네. 근데 여름에 딱 붙는 옷 입으면 얼굴 커 보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럼 거기서 좀 얄쌍해지면, 네, 멋있지. 부탁한다. 네. 부탁해. 잘 회복한. 네. 그래. 네. 라인이 얇게 잡을 거예요. 네.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잖아요. 네. 이렇게 잡고, 네, 이런 식으로 좀 또렷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거고, 코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코 자체가 작지 않아요. 네. 낮은 코는 아닌데 좀 울퉁불퉁하게 매부리가 있고 좀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, 네, 콧대는 매부리를 좀 다듬고 실리콘으로 라인을 좀 살짝 높여서, 네, 만들어줄 거고, 코끝은 안에 있는 비중경 연골이랑, 네, 귀연골 갖고 좀 더 슬림하게, 네, 세워줄 거고요. 그다음에 콧볼 살짝 줄이고 뼈 자체 절골로 좀, 네, 줄여줄 거고요. 눈 모양이나 이런 거는 그 정도 괜찮죠? 네. 수술 잘 마쳤고, 오늘 저는 수술해가지고 어제 저 이제 제가 수술하고 있습니다.
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뷰티비 의진입니다.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, 제가 한 달 만에 카메라 앞에 쓰게 된 거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차 총평을 말씀드리려고 알림 자리에 섰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느끼시겠지만 진짜 많이 변했어요. 진짜 많이 변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.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진짜 앞에서 봤을 때는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딱 집중이 되고, 콧볼 자체도 작아져서 보코 느낌도 사라졌고, 옆 라인으로 봐서도 라인 정리도 잘 됐고 오똑하게 잘 올라왔습니다. 일단 광대 같은 부분은 진짜 드라마틱해요. 진짜 제일 드라마틱한 부분이 광대입니다. 너무 많이 줄었죠? 예전에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진짜 얼굴이 진짜 슬림해졌고, 턱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턱선이 잘 없었는데, 2주 만에 잠붓기가 빠지면서 요렇게 점점 더 윤곽선이 확실해지고 있고, 코든 눈이든 윤곽이든 이게 아직 한 달 차밖에 되지 않았던 결과물에 대해서 진짜 저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. 입을 벌릴 때 보통은 의학적으로 3개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지금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.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지금 좀 화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, 뭐 제 눈에 보기에도 만족스러워 보입니다. 앞으로 추후에도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서서 더 보여드릴 날들이 많을 거예요. 아직 초창기가 이유라는 거, 진짜 나중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될 때는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나중에 또 봐요. 안녕하세요, 뷰티뷰 구독자 여러분, 의진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앵무새 금강이랑 같이 나왔는데요. 여러분 이제 한 달차 영상 마무리 영상 찍으려고 뵙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잘 보셨나요? 이야,